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위태한 도움을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교회가 땅끝을 향해서 복음 선교의 박차를 가면 가할수록 사탄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그 이 박해는 유대인들의 그 박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세속 권력, 이 세속 권력의 그 박해까지 이제 합세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진행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성도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세속 권력이 이제 그 박해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의미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헤롯이라는 헤롯왕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다른 사람이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대헤롯이라고 했을 때 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많은 유아들을 죽인 그 헤롯. 그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그 보통 얘기하고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를 이어서 헤롯 안디바스가 또 그 왕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인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를 이은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인물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헤롯의 가문은 예수님부터 이죠 이 그 세례 요한부터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계속해서 이제 박해하고 죽이는 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그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먼저 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들의 이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반응이 어떤가.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호의적이더라고요. 교회의 이 수장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참수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얻고자 이제 또 다른 지도자인 이 베드로도 참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잡아넣은 것이죠. 왜냐하면 유월절이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날 이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유월절이 지나면은 바로 참수를 하려고 이제 감옥에 베드로를 잡아넣은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상태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처음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 누가의 그 작품인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 특징이 있다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 그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사도들도 기도, 또 성령도 기도의 역사, 이 기도와 밀접한 관련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이제 그런 그 위급한 그 상황 가운데에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 위급한 정말 절대 절망의 그런 그 상황, 이 사도가 베드로까지 이제 죽게 되면은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바로 성도들,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참수형을 당하려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절대 위기에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 또 기도만이 유일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2절을 보게 되면 12절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제 베드로가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추록을 시켜줘서 이제 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적적으로 추록을 시킨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역사였구나.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이 부분들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정말 삼엄한 경비 상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록하게 되는 그 상황도 정말 기적적인 구출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엄한 경비 그리고 기적적인 구출 이것이 굉장히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한조에 4명의 군인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4개의 조로 아주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잠을 잘 때에는 2명의 군인이 몸에 같이 옆에 붙어갖고선 같이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삼엄하게 지금 경비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탈옥은 꿈을 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아주 철저하게 경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부로부터도 어떤 그 구출 시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착고를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위기는 기도로 극복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누이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까? 기도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고난의 때, 위기의 때는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한 아버지가 이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다른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회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된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의 현장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또 위기에 있을 때는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 위기들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교회에 참으로 지도자들이 세속 권력에 의해서 참으로 처단이 되어지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이때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들이 찾아올 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사오니 기도하게 주시옵시고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시작되는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어렵고 힘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